안녕하세요. 리뷰헤드예요. 오늘 가게 될 카페는 신촌의 카밀드예요. 위치는 서강대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려요. 하얀색의 깔끔한 입구가 눈에 띄네요. 인테리어는 원목으로 되어 있어 아늑하고 깔끔한 느낌이에요. 가운데의 단체 좌석도 눈에 띄네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통유리창이 있는데 밖에 테라스가 보여요. 이날 날씨가 살짝 쌀쌀해서 저는 안에서 먹게 되었어요. 주방은 오픈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오픈 주방을 좋아해요. 음식 진행이 얼마나 되었나 확인이 되기도 하고 청결에 더 신경 쓸 것 같아요. 제가 일찍 와서 그런가? 한산해서 여유롭네요. 혼자 먹기 편한 좌석도 준비되어 있어요. 기본 세팅은 이렇게 물과 앞접시, 수저가 나왔어요. 냅킨에 카밀드 로고가 있었는데 꽃과 산, 그리고 새, 편안하게 휴식하고 가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메뉴판을 봐볼까요? 낮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음료는 커피, 그리고 티, 논커피도 있었어요. 식사는 샌드위치와 파스타가 위주인데 전 오늘 샌드위치가 땡겨서 샌드위치, 그리고 따뜻한 스프를 시켜보려고요. 야외팀 잘 되어 있어요. 지금 날씨가 좋아가지고 바깥에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쁘지 않나요? 음료가 먼저 나왔어요. 제가 시킨 음료는 토마토 바질 에이드예요. 컵도 카밀드 전용 컵에 나오네요. 밑에 토마토가 깔려 있어서 잘 섞어 먹으면 돼요. 에이드는 섞을 때 색이 변하는 게 예쁘잖아요. 시럽이 들어가 있어서 잘 저어주셔야 돼요. 맛은 너무 달지도 않고 토마토가 적절히 절여져 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밥 먹기 전에 입가심이 제대로 되었네요. 저 스프 위에 크루통 가득 올라간 거 좋아하는데 취향 저격이었어요. 따뜻할 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말을 잃었어요. 고소한 감자에 적절하게 소금 간을 해서 간이 세지 않았어요. 스프 꾸덕꾸덕한 것 좀 보세요. 샌드위치 먹는데 직원이 나이프 드릴까요? 하길래 네, 주세요 하고 나이프로 잘라 먹으려고요. 샌드위치도 대성공! 바삭하게 구워진 식빵에 신선한 야채, 그리고 계란과 치트키 딸기잼까지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 아닌가요? 제가 감히 말하는 거지만 먹었던 BLT 샌드위치 중에 1등이에요. 이건 나이프로 먹는 것보다 한입 크게 베어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동네 올 일 있으면 또 방문할 것 같아요. 그때는 파스타랑 다른 메뉴로 구성해서 먹어보고 싶어요. 방금 카밀드에서 먹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어요. 스프도 그렇고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고 샌드위치가 맛있으니까 다른 메뉴도 궁금하더라고요. 다음에 이 동네 오면 또 한번 들릴 것 같은 그런 맛집이었습니다. 최고. 다 먹고 산책하고 들어갔답니다. 그럼 오늘도 제 별점으로 마무리할게요.